닉네임은 이제 토지대장이고요. 네. 이름은 이제 고경민입니다. 네. 이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네. 이제 저는 20대 중반에 네. 부동산 전업 투자를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이제 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네. 개발 회사까지 같이 운영하고 그해 32살 네. 네. 그때 부동산 강의도 시작하게 네. 되었고 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강의를 주최하는 학원을 차렸거든요. 30대 중반에는 이제 네. 학원도 차리고 네.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개사무소도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 부동산 관련 일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네. 30대 후반이신가요, 그럼? 지금 올해 마흔. 올해 마흔이십니까? 네. 아, 그러시면. 네. 그럼 이제 닉네임이 이제 토지 대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아파트, 빌라, 그렇죠. 단독 나가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다 해보니까 토지가 제일이더라고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주로 저는 네. 이제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낙찰받기가 좀 힘들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토지로 넘어왔어요. 토지는 완전 블루오션 경쟁이 이제 약하니까 네. 저는 이제 토지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쵸. 해야 된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오히려 젊을 때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어떤 전문가는 뭐 올라간다, 아니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됐다 네.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정확한 거는 네. 이제 후반장인 거는 확실해요. 후반장. 네. 제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강의 주최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자로서 지냈고 강의 네네. 주최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네네. 강의를 많이 듣게 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석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이제 시장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상승기냐, 회복기냐, 상승기냐, 침체기냐, 후퇴기냐, 침체기냐 이런 사이클이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후반부인 거는 확실한데 네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전까지도 갔어요. 네네. 근데 이 연장전이 더 지속될 것이냐, 이제는 꺾일 것이냐 이 싸움인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보다는 자산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더 맞는 말인데 화폐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네네. 이런 시절에는 이제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몇 개 도시 제외하고 뭐 세종시 같은. 근데 이제 통화를 이제 긴축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네네. 이걸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6%대였는데 네. 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그쵸? 이제 8%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고평가된 지역은 네.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위험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있죠. 네. 부동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서울부터 먼저 올라가고 그쵸. 그다음 네. 뭐 경기도 1급지 네. 그다음 이제 광역시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르다가 중소도시는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쪽은 타격을 좀 덜 받죠.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네. 미래 가치가 좀 확실한 지역 있잖아요. 네. 뭐 GTX가 뚫린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쪽도 타격을 좀 덜 받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면 네. 이제는 국지적으로 네. 저평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쪽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 쪽도 많이 뭐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우리가 그 부동산 뭐 가격을 10을 이제 가장 최고치라 볼게요. 그냥. 네.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은 0에서 14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사실 10 이상 오바됐죠. 오바됐어요. 네. 그럼 통화량이 뭐,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네. 또 변수가 공급량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공급량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쵸. 전부 다 공급량만 보고 그쵸. 요새 사이트나 앱이 잘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공급량만 보고 다 투자하면 다 그쵸. 맞을 거 아니에요. 공급량 뻔하니까. 네. 그쵸. 근데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네. 네. 이 공급과 가격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지인 사이트라든지 네. 아실이라는 앱 이런 네. 걸 통해서. 네. 근데 과거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 시장 하락기 때 네. 공급량이 그래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기신 도시 입주, 네, 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네, 네. 이런 거에 이제 시그널이 있으면서 네.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기로 왔는데 네, 네. 지금 또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떨어진다 이래 볼 네.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지 않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급락보다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뭐 크게 뭐 떨어지지도 그래서 더 올라갈 힘도 네.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어쨌든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어쨌든 서울 한정으로 볼게요. 네. 지역마다 편차 다르니까 네. 네. 서울 한정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무주택자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떨어질 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빨리 들어가서 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네. 이제 지하층이 나오고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네. 되겠지 했더니 꺾이고 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격언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에 사라가 반응이 오면 그때 움직여라 하거든요. 내가 너무 예측해서 움직이지 말고 네, 네, 네. 살짝의 반응이 오면 움직여라인데 네, 네. 그 반응을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네. 미분양 지수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으로 가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여전히 적다 하면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지표를나 네. 청약 경쟁률 지표를 좀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뭐 미분양이 뭐 생기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이거. 아직까지 뭐 외곽지나 아니면 아파텔 같은 거 네. 이런 거가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네.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정확한 지표를 좀 찾기는 힘들고 네.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위험 신호 나오지 않았다고 보면 되나요? 아직까지는 네. 네 아직까지는 수요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근데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단점 요인으로는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장점 요인으로는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참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투자로 보기에는 네. 사실은 조금 부담감이 높죠. 아, 그러니까 실수에서 꼭 사야 되면은 뭐 네.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걸 해서 내가 몇억을 네.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네. 좀 조심스럽다. 그렇죠.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네. 네. 지금 시장은 정말 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네. 좀 힘든 네.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실수요로서 산다면 아싸리 좋은 걸 사는 게 좋아요. 아예 대장 아파트를 네. 사라. 그런 거는 이제 덜 떨어지거든요. 34평, 25평 중에 네, 네. 뭐 역세권, 신축, 비싼 걸수록 좋아요. 오히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어려운 질문은 네.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작가님 이제 그 커리어를 보니까 네. 20대 중반부터 부동산 시작하셨어요. 네. 되게 어린 나이에 네. 좀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과들을 내셨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와, 20대 중반부터 네.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이러면 네. 이제 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다. 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나요? 투자 성과가. 사실 20대 중반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실력도 부족하고 네. 종잣돈도 부족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되면서부터 네. 20대 후반 30대 되면서부터 이제 네. 성과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네. 제가 부동산을 할 시절에는 지금만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 해야지 하면 경매 학원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네. 투자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 어쨌든 30대가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가 네.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확 괜찮아졌었어요. 네. 네. 뭐 두 자릿수 이상 네, 네. 연 단위에 그냥 사고 팔고를 계속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이 몇십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연 단위로도 네. 그 정도 수익을 좀 볼 정도로 야. 괜찮았었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간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적 투자를 하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은 좀 이제 침체 후에 다시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이 터졌죠. 네, 17년 8월 2일. 네, 네. 근데 그때 부산은 안 좋았어요. 아. 더 약한 규제였지만 부산은 이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서울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시 상승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저는 이제 서울 집도 들고 있었는데 네네. 팔고 부산을 메꾸는 그때 이제 돈을 또 많이 잃게 됐어요. 왜냐면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그쵸, 예.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와 토지를 좀 주무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토지를 지키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또 많이 날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기도 벌고 또 네. 날리기도 했고 제가 하필이면 또 시작했을 때가 네. 금융위기 직후였거든요. 그때 또 이제 그런 약간 지금으로 보면 작은 위기지만 네. 그때는 또 큰 위기였던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약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니까 노하우가 오히려 생겼어요. 예, 돈은 이제 벌었다가 네. 잃었다가 하는데 네. 이 노하우가 점점 생기구나. 예,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좀 이런 노하우가 생긴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주지가 부산이신 거죠? 네. 그럼 부산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부산에 사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부산의 네. 아파트 전망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부산 또 네. 서울만큼 고평가가 돼 있어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요? 부산이 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로 네. 떨어졌다가 네, 네, 네. 19년 11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네. 코로나 때 더 한번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비싼 아파트들이 있죠. 해운대, 네. 수영구 네. 이런 데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또 고평가돼 있다. 근데 이 고평가 지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평가 지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인천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산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장점이 있고 네네.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도 작고 조금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과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천이 부산보다 비쌀 수가 있고 네네. 때로는 또 대구가 부산, 인천보다 비쌀 수가 있고 네. 또 때로는 부산이 인천, 대구보다 그쵸. 비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이 인천보다 비싸면 수도권보다 부산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도 비싸고 네. 전세가 대비 집값 했을 때도 비싸고 네. 그래서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부산 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이제 부산은 확실히 말리시나요? 만약에 뭐 투자하든 실거주든 하면 일단은 좀 늦춰봐라. 좀 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에, 에, 에. 서울은 약간 모르겠고 에. 부산은 일단 늦춰라 일단. 부산, 서울 전 둘 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냐면 부동산이 네. 지금 대구가 그런데 네. 이런 하락시장에 다녀보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침체기가 오면 누가 네. 수영장에서 발가벗었는지 네,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쵸, 그쵸. 침체기가 오면 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침체기인 대구 시장을 가면 네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침체기가 오면 안 팔려요 부동산이. 지금 대구 분들 안 팔려서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무리하게 내가 샀다가 안 팔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안 나을까. 네, 관망세? 네. 그 보인다는 건 이제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중에서 결국에 그러면은 돌고 돌아서 토지로 최종적으로 오신 거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투자자로서 저희가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돈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지가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아파트보다는 주식이 상승률이 높고 네네네. 주식보다는 토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주식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대출. 근데 주식은 대출 받아서 뭔가 사기는 위험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주식보다도 아파트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레버리지 때문에. 근데 토지는 이런 레버리지도 가능하고 상승률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예시로 네. 성수동 있잖아요. 네. 이제 신흥부촌으로 떠오르는 네. 성수동이 네. 2009년도가 지난 상승장 후반부였거든요. 그때 성수동에 성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평당 2,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네. 뭐 2021년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평당가 2,200이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5배 정도 이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성수동 땅값이 그때 평당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 때. 근데 2021년도 때 네. 평당 1억 2천. 그러니까 6배가 올랐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1년 정도 흐른 지금 2022년 네. 평당 2억 정도 해요. 와. 순수동 이마트 본사가 팔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평당가로 보면 평당 2억 정도. 오. 그러니까 이제 6배에서 10배가 올랐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용적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는 기간 동안 토지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 왜냐면 아파트가 떨어질 때는 공급 물량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쵸. 예. 네. 수요가 원하는데, 그쵸. 수요가 원할 때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공급이 빨리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는 공급이 느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공급량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떨어질 때 좀 안정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가가 되거든요. 네. 보통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건물 가치가 10% 정도 남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은 그러면 1년에 한 2.5%에서 한 3% 정도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집값이 왜 오르냐? 네. 땅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네. 땅은 이제 아무리 사용해도 가치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5% 오르고 건물이 2.5% 떨어지면 결론적으로는 2.5%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용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인데 네. 결국에는 땅을 들고 있는 게 좀 안전하고 건물은 감가가 되는데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지를 가장 이제 큰 베이스로 이렇게 자산의 한 70%가 토지, 한 30%가 아파트 이런 느낌. 네. 그럼 토지는 뭐 보유세는 세금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네. 토지가 오히려 세금이 많거든요. 네. 근데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뭐 6에서 45% 이래 똑같은데 네. 종부세는 보유세는 오히려 토지가 더 작아요.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네. 이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 안 하면 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빈 땅을 놀리게 그쵸.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10% 추가 세금을 더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네.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이 뻔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지는 가격이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을 했다? 그러면 개발 비용은 얼만큼 할 것이며, 사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지만, 네. 인건비도 또 경비 처리가 되고, 뭐 각종 비용들이 대출, 이자 이런 것도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토지가 세금이 더 작아요. 아, 공제가 많은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네. 되는데, 그쵸, 그쵸.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뭐 삼성, 네. 롯데, 네. 뭐 이런 그룹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룹들이 뭐 삼성에서 아파트 100채 투자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네. 삼성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팔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져가야 될 땅은 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들고 가고. 네. 예. 그래서 결국 부자들은 땅을 들고 가는 거죠.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뭐 초등학교와 뭐 풍은 아파트라든지 뭐 역세권 아파트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토지는 네. 뭐 어떤 게 좋은 토지인지 네. 어디가 유망한 건지 잘 구분이 어려운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좀 토지 유망 지역, 투자 유망 지역을 찾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어떤 걸 보시나요? 토지는 아까 공급은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움직이는데 네.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쪽을 봐야 되거든요. 수요만 보면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수요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수요는 언제 움직일까? 네. 그랬을 때 크게 이제 고정 인구인데, 네. 고정 인구가 있고, 네. 상주 인구, 네. 그 다음에 유동 인구가 있어요. 고정 인구는, 상주 인구는 언제 늘어나냐면, 네. 집이 많이 지어지면,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증가하고 집이 많이 늘어날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인구 토지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게 아파트예요. 네. 결국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데가 인구가 네. 많이 늘어나요. 아... 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네. 쪽이나 네. 그럼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다면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이때 세대수는 최소 2000세대 이상. 그래야 이제 자족의 능력, 최소의 자족 능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파리바게트나 병원 이런 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2000세대 이상의 네.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토지는 가장 핵심은 네. 이제 유동인구인데 네.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쪽 하면 차량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네. 고속도로와 국도. 특히 이제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쪽.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행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네. 거는 이제 철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 계획을 보면 메인 네. 철도 노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GTX A, B, C 노선. 근데 순서는 이제 A 노선, C 노선, B 노선 순으로 중요해요. 강남을 지나가냐, 도심을 지나가냐. 네. 그 다음에 속도. 그래서 A, C, B 순으로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있고 신안산선이 있는데, 네. 신분당선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쵸? 올랐단 말이에요. 네. 동쪽 아래가 강남을 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서쪽 아래에 신안산선이 이제 네. 다음 투자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생기면 이제 여의도 영등포 일대가 좀 많이 좋아질 거고 그게 밑으로 이제 안산까지 연결되니까 네. 안산도 좋아질 거고 또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이랑 연결이 네.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많을수록 서울 근교로 돈이 조금 부족할수록 이제 서울 외곽이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는 네네. 쪽 이렇게 좀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지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네. 아파트는 솔직히 그냥 뭐 천만 이천 네. 싸게 넣으면은 네. 뭐 오늘도 팔릴 수 있고 내일도 팔 수 있는데 네. 이거 토지 내가 갖고 있다가 네. 나 팔고 싶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네.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사실 이제 토지 가장 단점이 네. 황금성 부분이거든요. 금방 이제 얼마나 잘 팔리느냐인데 네. 얼마나 현금화하기 좋느냐인데 네. 아파트도 애매한 거는 잘 안 팔려요. 특히 요즘 대구 시장이 가면 시장이 안 좋거나 네. 뭐 입지가 안 좋거나 네. 너무 구축이거나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네. 이러면 좀 잘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또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도 사실은 좋은 거는 좀 잘 팔려요. 여전히 오히려 대구 시장이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잘 팔리는 토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네, 네. 내가 싼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땅을 들고 있어요. 네, 그쵸. 내가 좋은 아파트를 들고 있고 싼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네. 싼 아파트는 안 팔리고 좋은 아파트는 잘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토지도 좀 안목을 키우면 네. 좋은 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린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단점을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토지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을 보면요. 네, 네. 토지가 가격이 왜 오를까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오른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럼 토지 가격은 왜 올랐냐면 네. 건물 가격이 오르니까 토지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네.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네, 네, 네. 과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네, 걸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약간 후자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오르니까 배터리 가격이 오르듯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네.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보러 다녀야 되냐? 땅을 사러 다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딱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4년, 13년 네. 말 14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땅값은 한 18년경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후행했죠.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거의 이제 토지가 좀 후행하거든요. 근데 그 후행하는 그 구간 동안 급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린다 생각하는 거지 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더 아파트보다도 짧을 수가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이제 건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따라서 네. 이제 그 후행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뭐 한 2, 3년 만에도 뭐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네. 말씀하시는 좋은 토지란 건 대체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수요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은 네. 이제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으려고 사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건물이 지으면 잘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건물 짓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양 목적, 네. 그 다음에 임대 목적, 네.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사용 목적. 그럼 분양 목적은 주로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해야지. 네. 이런 게 있고, 네. 임대 목적은 상가나 네. 뭐 원룸이나 네. 이런 걸 지어서 내가 임대를 들고 있어야지. 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은 내가 땅을 사서
뭐 사옥을 짓거나 네. 카페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수요가 늘어날 네. 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첫 번째 늘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토지 개별적으로 네. 개발 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가 개발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 도로예요. 도로. 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산다 했잖아요. 네. 근데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축법상 최소 도로가 이제 도로 폭이 4m, 내 땅과 접한 면이 2m. 이게 이제 최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최소 내 땅에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최소 조건의 건축법이 허용이 돼요. 그 다음 뭐 상하수도나 뭐 이런 걸 봐야 되지만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도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면 토지의 용도예요. 네네. 용도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그 다음에 뭐 자연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냐.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이냐. 나머지 뭐 공업 지역 이렇게까지는 네. 괜찮은데 네. 나머지 토지 용도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상승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수요가 풍부한 곳, 네, 네. 두 번째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 곳, 세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이 좋은 곳, 거기서 상업지, 주거지, 공업 지역,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지역 네. 이렇게가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 용도 지역별로 이제 토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네. 어떤 용도 지역 가장 좋아하세요? 뭐 돈만 있으면 상업지가 가장 상업지. 네. 아 그냥 네. 이건 그냥 뭐 네. 비교해서 싼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아니요. 가치를 봐야 되는데 네네. 상업지가 가장 좋고 그다음 이제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 좋고 네. 그다음에는 주거 지역 옆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 지역.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곳. 네. 또 혹은 이 도시 지역과 가깝거나 혹은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초보 및 중수까지. 네. 이제 고수가 되면 네. 약간 생산 녹지나 생산 네. 관리지만 네. 나중에 용도 지역이 변경될 곳이 보여요. 이제 땅을 계속 보러 다니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생산 관리 지역인데 요 네. 일대가 주변이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대규모 뭐 주택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이럴 때는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거든요. 네. 그런 눈이 보이게 되면 이제 고수가 되면 생산 관리 지역이나 생산 녹지 지역도 좀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생산 녹지 생산 관리, 단기 투자로는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수. 네. 네.